자, 이번 시간에는 if-else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if-else는 조건문을 아주 간단하게 벡터 형식으로 간단하게 구현하는 그런 도와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시의 경우 아주 간단합니다. 이전에 했던 예시인데요. 자, 주사위죠, 요거에. 숫자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뽑히는 거고, 그 중에 2, 4, 6 짝수가 나오면은, 이것은 불행값 중에 true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true가 나오면은 내가 이겼다라는 걸 출력을 해주고요. 그 외에 홀수가 나오면은, 너가 졌다라는 것을 출력을 해주는 간단한 조건문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짝수가 나왔으니까 you win이라고 나오고, 요번에는 홀수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유로즈가 출력이 되죠. 자, 이렇게 코드가 다섯 줄이 되는데, 우리가 좀더 조건문을 실용적으로 쓸 때, 코드를 좀 짧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우리가 전에, if문의 기본 골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기본 골격이 자, else라는 요소가 있는 조건문의 기본 골격이 자, 요렇게 생겼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중괄호는 이렇게 중괄호로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코드가 한 줄 이상, 코드가 뭐두줄 이상, 이렇게 코드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 그 코드가 많은 것을 이렇게 어떤 그릇에 담궈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코드가 이렇게 길지 않고 한 줄일 경우, 이렇게 한 줄밖에 없을 경우에는 이 중괄호를 적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설명을 드려본 적이 없지만 굳이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중괄호를 이용해서 단락을 이런 식으로 나눌 필요가 없이 중괄호를 없애고 if의 소괄호, 그러니까 불리한 값이 나오게 될 부분 이후에 한 칸을 띄어서 바로 그냥 표현식을 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else 부분에서도 이 else의 조건에 대해서 실행할 코드가 한 줄이라면은 자, 한 줄이라면은 이렇게 중괄호를 적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괄호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락을 나누지 않고 띄어쓰기로 구분을 해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일단 지우고요. 제 말을 이전 조건문에 대해서 중괄호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괄호를 없애도 되는 이유는 각각의 조건에 실행할 코드 자체가 이렇게 한 줄이기 때문에 중괄호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조건문을 실행할 수 있다. 라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중괄호를 없애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없애고 한 칸 띄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else 부분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중괄호는 끝나는 중괄호니까 없애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 한 줄이 이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거보다는 요것이 더 깔끔하죠. 단, 조건의 분기가 잘 보이지 않는 고러한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else가
이 부문의 어딘가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뭔가 직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줄로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볼 if else라는 함수도 있는데, else. 이런 함수가 있거든요. 이 함수의 도움말을 한번 보면은 도움말이 나와 있고요. 자, 사용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한 줄이죠. F else의 첫 번째 인자에는 테스트, 그러니까 불린 값이 반환이 될 그런 표현식을 적어주는 부분이고, 그 불린 값이 true가 나오게 되면은 출력할 부분을 여기 두 번째 인자에 적어주고, 그 외에 false가 나올 경우에는 여기 세 번째 인자에 적어주면 되는 그러한 사용법을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if else를 이용해서 이 조건문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스트 인자 부분에 우리가 불린 값을 넣어주고, 불린 값이 나와야 될 코드를 넣어주고, 이것이 true가 나올 경우에는 두 번째에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출력을 해주는 것을 작성을 해주고요. 그 외의 경우도 작성을 해줘야겠죠? 내가 진 경우. 자, 이런 식으로도 조건문을 완성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전 조건문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죠. 자, 그래서 이것과 이건 모두 동일한 조건문일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호에 맞게 여러분이 원하는 구조가 이거라면은 이거를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중괄호를 필요 없다. 간단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보기 좋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어떤 조건문을 작성하는 것보다 그냥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냥 구현을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 대해서 뭐 if else 함수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는 if else라는 함수를 추가적으로 알아본 거고요.